너무 짧게 뚫었어. 망했다. 1등인데 뭐. 그녀 바쁘다. 우와, 언니. 됐어. 있어, 내가 그 동선 체크하고 예약해줄게. 대수님. 실장님, 저 동선 체크 좀 하려고 그러는데 무대가 혹시 돌출이에요? 진짜 무대. 이게 혹시 내려갈 수 있는 구조인가요? 팀장님 봐봐, 일할 때 표정이 싹 바뀌는 게 지금. 있어요. 계단은 무대를 또 파악을 했어요. 그 무대가 살짝 돌출이긴 한데 너가 내려가야 돼. 일 제대로 한다. 마디 관객분들과 좀 멀어. 내가 져준 거야. 아니야, 졌어. 내가 사주려고 그냥. 누구랑 또 다른 모습이죠, 아예. 프로페셔널. 네. 같이 앞에 나가서 같이 할 수 있는 정도니까. 아, 그래? 우리 내려가면 그 어떤 공간이 좀 멀어. 어떤 느낌이다. 제가 평소에는 진짜 장난기도 많고 잘 활발하고 웃는 편인데 일을 할 때는 좀 약간 똑 부러지게 좀 잘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좀 FM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진아 매니저님이 이제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눈빛이 아예 달라지더라고요. 차 안에서 농담할 때랑은. 맞아요. 엄청 달라지고 평소에 이제 댄서분들이랑 이동할 때는 막 이렇게 재밌게 돌다가 딱 이제 도착하면은 그때부터 스타트해요. 기다려 이러고 이제 문쾅 닫고 이제 뭐 이제 동선 체크하고 뭐 하시고 저한테 눈을 안 떼세요. 이렇게 보시다시피. 본인도 이제 아실 거예요. 이제 기업 느낌이라는 거 알아서. 그래서 일할 때 더 일부러 세게 하려고 하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수 있죠. 조금 더 웃음기 없이. 와, 지금 몇 시죠? 하니까 12시래, 다 같이. 오. 내가 떨린다. 오, 어떻게 간다, 간다, 간다. 뒤에서. 야, 군대다, 군대. 내가 청아 매니저라도 너무 자랑스럽다.